그래머 인사이드 레벨 2, 아 레벨 1 유니 1.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저게 과거의 의미를 가질 때는 과거에 대한 표현이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일단 주어의 수와 인칭의 관계없이, 이 말이 일단 중요해요. 주어의 수라고 하는 것은 즉 명사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단수나 복수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형은 거기에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인칭 역시 1인칭, 2인칭, 3인칭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이 무조건 동사 원형의 ed 형태로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규칙형일 때 그렇게 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과거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 여기에 yesterday, last, 그 다음에 뭐 어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에 책에서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치사 in 다음에 과거 연도, 이 말도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말하는 then, 그때, 그 다음에 at that time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면은 동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과거형을 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we watched a movie yesterday. 여기는 yesterday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사는 watched, 그래서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Paul lived in New York 2 years ago. 여기도 마찬가지 2년 전에라는 말이 있으므로 폴은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보면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 만드는 법입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쭉 정리를 할게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ed를 많이 쓴다. 그거는 규칙형일 때 얘기하는 거고, 장 더하기 e로 끝나는 경우는 e가 하나 더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d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장 더하기 y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y를 i로 고치고 ed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기억나실 거예요. 모자자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모자자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여기까지가 웬만한 규칙형의 일반적인 형태였더라. 그지요? 그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저쪽 반도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전 했던 책 아시죠? 그 멘토로 저희 그거 거기서 겁나게 반복되는 건데, 내일 쟤네 시험 쳐야 돼. 불규칙 이거 다 외워서. 다 외워야 돼요. 거기에 표시가 된 게 있거든요. 한 45개 정도. 그래서 그거 다 외워야 되고. 어렵습니다. 한 몇 번을 넘게 해야지 할 수 있을지. 아, 어차피 100번 이상 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불규칙 변화 같은 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은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다른 것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왜 외워라 하느냐, 특히 아까처럼 우리가 E로 끝나는 거를 뭐 D는 넣으면 된다 하는데 have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have'd 이렇게 쓰진 않는다고요. come도 마찬가지고. 그지? 이걸 왜 이렇게 쓰냐라고 내한테 물어본다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지네들이 그렇게 쓰라 하니까 쓰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서 야 인마 바꿔! 이러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된다 하는 거. 발음하는 거에만 좀 더 신경을 더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암기 개념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번에 들어갈 말은 moved. 왜냐? last month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2번은요? A. 2번은 A가 아니죠. 낸시가 만약에 워크가 답이었으면 얘가 워크에 S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특히 오늘 아침, 이게 this mor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아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은 대부분 과거형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낸시는 학교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3번은요? went입니다. 1년 전에 브라질에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1으로 가볼게요. 빈칸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1번의 답은? Spoke. Spoke입니다. Spoke. 왜냐하면 뒤에 yesterday가 있어서 Andrew는 그녀에게 어제 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2번은요? Put. 아니죠. Put이죠. Put은 아까 과거형, 현재형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put 이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커피에다가 설탕을 놓았어요. 자, 3번은요? made죠. 이것도 make가 만약에 답이고 뒤에 과거 표시가 없는데 make 아닙니까? 칸데 만약에 미아가 3인칭이면 make가 아니라 makes가 돼줘야 돼. 그지? 그래서 얘는 made. 4번은요? slept. 옳지, slept죠. 요거는 뒤에 last night이 있기 때문에 slep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Kelly. Washed. 옳지, washed죠. washed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this morning이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치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볼게요.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에 plan은 과거형 어떻게 해야 됩니까? n을 하나 더 붙이고 그렇죠. n을 하나 더 붙이고 ed, 모짜짝들. 자, 그 다음에 2번에 have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had. 옳지, had. 그 다음에 3번에 come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came. 그렇죠, came. 자, 그 다음에 4번에 Jenny 다음에 bake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참고로 규칙형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ake. d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네. baked. 자, 그 다음에 5번에 by는? bought. 옳지, bought.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try는? Y를 I로 바꾸고 그렇지, Y를 I로 바꾸고 ED 어때요? 참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보기에서 골라 과거형으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의사는 나의 건강에 대해 worry. 그렇지. 근데 과거형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worried. 그렇죠. Y를 I로 고치고 ED. 그 다음에 2번. 저녁 먹기 전에 나는 나의 숙제를 finished. 옳지. finished. 끝냈다. 자, 그 다음에 동호. 그의 생일 파티에 나를 invited. 초대했다. 마지막 4번은 고의 과거형이니까 went. 우리는 음식, 아, 저 산에 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가 볼게요. 나는 어제 N을 만났다. I met. I met N. 이러면 되겠죠. I met N. 그는 2년 전에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Teach in English. Teach의 과거형은? 아, 맞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이렇게 중간에 GH가 들어가는 거 발음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트, 어, 트. 그러면 tau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taught. 그 다음에 영어, English. 3번. 마이크는 오늘 아침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받았다. got. 그렇지. got an email.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는 어젯밤에 축구 경기를 봤다. watched the soccer game. 옳지. watched the soccer game. 됐습니까? 네. 어때요? 참 쉽죠? 네. 아니요.
자, 그러면은, 자, 잠깐만 일단 좀 끌게요. 왜안 꺼져? 꺼져! 꺼지란 말이야!